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5, 60년 전에 불법을 만났고 굉장히 빠져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을 느끼고 출가를 하셔서 드디어 우유 없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생사를 해탈을 하신 석가여래의 가르침. 이것이 불교의 정체성이고 정통성인 줄 그렇게 알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해탈해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거나 재앙을 소멸하거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불법의 참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을 제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만 금강경도 생사해탈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사해탈을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지침을 주는 것이 금강경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능대사 같은 분은 금강 반야 바람일경을 독송하라. 그리고 반야행을 실천해라. 그래서 속히 견성하도록 하라. 견성이라는 것은 생사해탈을 하라.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 뒤로 제가 이제 백박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난 뒤에 금강경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듣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던 금강경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금강경을 그런 선지식의 해석에 의하면은 금강경에 나타난 몇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즉 금강경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신무경의 진리가 있어요. 오로지 마음뿐이다.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보지만 그거는 마음이 분별이 빚어낸 허상이다. 이런 뜻이 이제 유신무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강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유신무경이란 단어가 금강경에는 없지만 실무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 유법. 마음 밖에 뭐가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유신무경의 진리가 있고 또 공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 공이라는 것은 실무유법이라는 말 속에 공이라는 진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소위 어려움, 난제라는 것은 착각이다. 요런 그 가르침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무량보변 공덕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우리는 본래 열등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부처님께는 위대한 존재다. 라는 구족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요게 선지식으로부터 새로 배운 금강경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요 가르침을 잘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해탈하는데도 이 가르침이 통하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각종 난제를 해결하는데도 충분히 통하겠더라고요. 승속을 다 두루두루 통하고 세상에서도 유능하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출가에서는 위없는 깨달음까지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뒤로 세상 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적지 않은 보람을 느끼고 부처님 가르침이 참 옳구나 하는 실감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난제는 틀림없이 난제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왜 없느냐. 죽음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래가면서 죽음을 비롯한 각종의 난제라는 것이 꼭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요 금강경에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실무유법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해 본 결과 난제는 본래 착각이다. 이렇게 알게 되고 착각으로 알게 되면 난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난제를 많이 그런 가르침에 입각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감히 말씀드리고 또 그런 난제에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런대로 도움이 되는 처방을 해서 그분들을
상당히 편안하게 해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도 난제를 질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건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난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난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한된 시간 내에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 따라 성당에 다니다가 20대 친구 따라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서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서 등을 다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다 큰아이가 고3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백일 기도도 하고 법화경 사경도 하면서 유튜브와 불교 카페에 가입하여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여름에 유튜브에 법사님 법문이 올라오기에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정신이 확 깨이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 뒤로 오직 법사님 강의만 들으며 금강경 1분에서 32분까지 강의를 모두 듣고 지난해 12월 23일 하신정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독씩 백일 기도를 시작해서 지난주에 회향을 하였고 매주 일요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큰 스님이나 선지식을 만난 적이 없었고 만나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는데 법사님의 법문을 들은 후로는 선지식을 뵙고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난제는 지금 작은 아들이 고3인데 성적은 안 되면서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나 과외 같은 건 하지 않고 오직 인터넷 강의하고 혼자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서 집에 오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진작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속상해합니다. 제가 학원이나 그런 과외를 하라고 권하면 그건 또 싫다고 하면서 그냥 저 들리게 한숨을 푹푹 하면서 한숨을 쉬고 그리고 저 혼자 그렇게 속을 썩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하면 엄마로서 슬기롭게 도와줄 수 있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대답을 드리기보다도 제 과거 경험 이야기 또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난제를 극복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경험을 통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고로 어떤 그 저 답변을 아마 깨우치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고3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취직이 되고 저희 집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취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그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괜히 자신이 없어요. 또 선배들이 그 대학의 그 과는 많이 합격도 못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못 될 것 같은데 집안 형편으로 봐서 모르거나 아주 거긴 가야 되는 욕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드님하고 케이스가 비슷해 보입니다. 욕심은 있고 실력은 좀 딸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뭐 열심히 하느라고 했죠. 그때는 뭐 과외 공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과외 공부는 구경도 못 했고. 근데 이제 운 좋게 되고 나서는 아, 됐다. 뭐 이런, 이제 운 좋게 되면은 어때요? 이제 들뜨죠. 예. 자, 근데 지금 만일 제가 고3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아, 그리고 실력은 없지만 좋은 데를 가고 싶은 생각은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력은 없지만 좋은 데는 가고 싶죠. 전 그럴 때 과거처럼 아등바등 오면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되기도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운이 좋아서 제가 됐지만. 아, 저는 우선 지금은 상당히 지혜로워졌습니다. 대학 가는 건 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노력을 또 많이 해야 운도 뒤따른다. 이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노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거의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난 나 자신을 실력 없는 사람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 내 노력을 통해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거기 가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거기 가면 취직도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갈 때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말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빕니다. 저 빌었어요. 그때 그 개운사라고 저희 집에서 그 저 고등학교 다니는 중간에 개운사라는 절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안 들립니다. 근데 이제 성적이 떨어져요. 성적이 이제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치면 성적이 딱 떨어지면 아이 부처님한테 나가서 빌어보고 그때 불교도 잘 안 믿었을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데리고 다녔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부처님 아니면 이제 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좀 붙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부처님이 너 붙게 해주면은 뭐 때문에 거기 붙으려고 그래? 그럼 뭐 솔직히 말하면 저 거기 가서 뭐 어? 취직도 하고 그리고 좋은데 장가도 가고 뭐 출세도 이루기 위해서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럼 부처님이 만약 능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야, 너 뭐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좀 붙여주겠지만은 너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내가 붙여주겠느냐? 이건 상식적인 판단이죠. 근데 그게 상식이기도 하지만은 사실도 그래요. 절대로 내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대학 입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합격한 방법을 좀 일러드린다라면은 나는 그 대학에 합격을 해서 내가 출세를 하고 잘 살고 좋은 데 장가가고 이러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 대학에 가서 좋은 진리를 배워서 큰 업적을 이룩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부처님 시봉 잘 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세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큰 뜻을 피기 위해서 부처님 시봉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은요. 설사 부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계신다고 칩시다. 계신다면 도와줄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반드시 납니다. 근데 나는 게 상식이죠. 근데 상식은 자기 마음속에 꽂힙니다. 아, 부처님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은 지 속에서 무한한 힘이 부처님 시봉하겠다라고 하면 없던 힘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대부분 인류대학을 지망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천인하수라가 돕는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악을 쓰면서 억지로 하다가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게 쉽고 빠른 길, 그걸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 대학에 합격을 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로 그렇게 원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은 스스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기 잠재의식이 믿도록 스스로 시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즉 스스로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으로 믿도록 하려면은 뭐 아무리 바빠도요. 아침에 금강경 한번 읽고요. 한 번만 읽으시면 아드님한테 읽게 하면 질 좋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 아들이 좋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로 하면서 어머님이 그런 원을 세우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치시고 내가 지금 대학 입시 공부를 하지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써놓고서는 아들도록 읽으라고 하고 아들이 안 읽으면 어머니라도 자꾸 읽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뭐 아직 저 몇 한 1년 가까이 남았죠. 수능이 언제입니까? 네, 아직 시간 남았어요. 100일 기도는 충분히 될 겁니다. 우선 100일 기도만이라도 성실히 해보면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꾸준히 금강경 읽으시고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바치는 뜻은 뭐냐면은 난 무슨 생각이든지 공리를 따라가지 않고 부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자기 잠재 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자꾸 부처님께 바쳐본다고. 뭐 부르 떨리고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나더라도 그걸 부처님께 바치고, 또 욕심이 나더라도 욕심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그것도 바치고, 이렇게 자꾸 바치다 보면 자기는 어느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무슨 생각이든지 따라서 궁리하지 않고 부처님께 바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가져질까요, 안 가져질까요? 그리고 맛있는 게 딱 생겨요. 그럼 어때요? 우린 입으로 얼른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만 먹어요? 안 먹어요. 두 개, 세 개.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맛있는 게 생기면 먼저 부처님 드려서 시봉찬하기를 바로. 그건 미쳐는 안 들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건건 하면은 늘 부처님이 나한테 임하세요. 실제로 임하는 걸 느낍니다. 부처님이 임하면은 든든해요. 재앙이 별거 아닌 거, 난제가 난제처럼 안 느껴져요. 100일만 해보시면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을 일지처럼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더러 허락우리고요. 아들 너 어렵지? 내가 같이 하자. 따라하지 않아도 혼자 나는 네가 잘 따라할 것으로 믿고 한다. 그리고 하세요. 그러면 따라할 수도 있고 안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마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부처님이 자기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가끔 느닷없이 성적도 올라가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이제 상당히 깊어 부처님과 함께 있다라는 든든한 마음이 생기면은 이미 합격하기 전에 합격을 거의 자신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신 없이 시험을 치면은요. 결과도 또한 그리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수능,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수능까지 한 200일은 남았는데, 200일 전에, 아, 내가 원하는데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느낌이 가져집니다. 가능한 대로 머리를 굴리고 성적에 맞춰서 가기보다도 소신 지원을 해놓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꾸 바치시는 식으로 해가면서, 자신감을 가져가는 쪽으로 접근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람은 항상 소신 지원하게 되고 줏대가 있는 사람이 되고 드디어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머리를 굴려서 한다고 큰 인물이 반드시 안 되라는 법은 없겠지만 요새식으로 해서 전혀 나는 장래 희망이고 뭐고 수능 성적에 맞춰서 거기에 알맞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인생을 사는데도 큰일 얻기도 힘들고 행복하게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있어 다른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그 원래는 진목음 기자 생활을 한 3, 4년 하다가 동대문에서 그 누님이 그 여성 속옷 도매상을 하는데 그걸 인연으로 해서 제가 그 여성 속옷 제조업을 합니다. 제조 그동안 수출 위주로 해왔었는데 이제 수출이 이제 중국 쪽이 이제 그 가격 떠오르니까 제조가 떠오르니까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수출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이제 내수 시장 쪽으로 하는데. 내수시장 쪽은 그 워낙 업체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치고 들어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한 가져보자 싶어가지고 바이오 기능성 제품을 제가 이제 그 특허 기술을 출원해서 특허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그걸 적용해서 이제 개발한 제품이 뭔가 하면 그 생리통이나 냉대화 여자분들이 생리통하고 냉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 팬티나 이제 브라를 입으면은 어떤 분들은 몇 시간 만에 냉이 그냥 그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달 정도 입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또 특이한 경우는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한약도 먹고 이렇게 애를 쓰시다가
우연히 저희 옷을 입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이 된 경우가 한 10여 분 정도 나타날 정도로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아주 그 탁월한 그 기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넷에 우리가 이제 무료 체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 체험 수기가 막 올라오니까 그 GS 홈쇼핑하고 CJ의 그 올리브영이라는 그 유통업체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 자기들이 이제 컨택을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 미팅하자 그래요. 미팅을 했는데 그건 몇 년 전입니다. 한 3년 전입니다. 근데 이게 그 제도권에서 팔 수 없는 제품이에요. 이게 예 그게 그 뭐 의료 용구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대박 아이템이다. 제 나름대로 이게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아 뭐랄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 이거를 사실은 제가 아, 뭐 아이템 다른 사업도 있고 뭐 그 다른 사업도 난지에 부딪혀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건강형 이런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예, 좋은 정도로 일러주시면은 내가 그런 그 공부하는 방법대로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나름대로 한번 키워볼까 싶은데 어떤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의료 쪽에 특허까지 내셨는데 제도권에서 팔 수도 없었다. 또 다른 것도 뭐 하나 했는데 그것도 역시 지지부진하다. 현재로서는 건강경 읽는 것 이외에는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 속에는 건강경 읽는 길과 장사를 하는 길은 다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경 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건강경 독성의 의의를 우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경 독성은 그냥 뭐 하루에 1독했다 2독했다 이런 수요 독성의 수요의 의미에 있지 않습니다. 즉 건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난제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의식 속에 주입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경을 읽으셨다면은 지금 마음속에서 이것은 제도권에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판매하기가 어려운 이런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져야 됩니다. 전 건강경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모든 생각, 특히 어렵다는 생각,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생각, 내 팔자에는 가난이 타고났다는 생각, 그 생각은 참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내 과거에 봤더니 돈이 나를 따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건강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건강경을 자꾸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내 생각일 뿐이지 참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건강경에서는 그렇게 알아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경을 자꾸 읽게 되면은 뭐 그렇다고 뭐 그게 이제 갑자기 그게 의류가 잘 팔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렵다는 생각은 점점 없어집니다. 자기가 어렵다, 힘들다, 돈복이 없다라는 것만큼 자기를 방해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제도권으로 팔 수가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렵다라는 내 생각, 보탠 그 생각이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식무경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난제라는 것은 내가 난제라고 이름을 지어서 난제지 실제로 난제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건강에 읽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되든지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이 해결이 돼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부처님께서 수많은 유산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유산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나는 무한한 재산을 상속하고 있다라고 이미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것을 못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착각으로 알도록 자꾸 금강경을 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능하면은 그것은 학교에서 등록금 내고 수강 신청해서 학점을 따듯이요. 100일이면 100일을 딱 증오하신 뒤에 뜻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난제를 쭉 적어보세요. 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쭉 적으신 뒤에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자꾸 금강경을 읽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제라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그런 변화된 느낌이 나타날 거예요. 좀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우선 처음에 나타나는 게 내 마음의 자신감이고 즐거움이 나옵니다. 즐거움 때문에 난제라는 생각도 잊어버리게 돼요. 어느 날 확 풀립니다. 저는 한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엔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분입니다. 정미소 사장을 했어요. 근데 다리가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정미소 사장을 그 부하를 거느리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쌀 한 감을 번쩍번쩍 들어서 올리기에는 자기 체력이 너무나 약한데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저 거친 직원들을 다룰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이가 도인을 찾아가서 저같이 힘이 약한 사람들도 쌀 한 감을 번쩍번쩍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쌀 한 감만 들을 수만 있다면은 저 거친 직원들을 마음대로 다뤄서 정미소를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것들은 대답을 못하는데 금강경을 하시는 그 도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저 쌀 한 감을 못 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드는 것이지 네가 본래 부처님과 부족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게 되면 그 쌀 한 감아 지금 못 들을 거 뭐 있느냐. 쌀 두 감아도 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네가 지나가는 길에다 쌀 한 감아 놔라. 그리고 저 쌀 한 감아 못 든다는 생각을 자꾸 받쳐봐라. 못 든다는 생각, 아, 나 저건 못 든다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봐라. 그 길가에 지나갈 때마다 아, 좀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받쳤어요. 딱 100일 만에 한번 들어봤어. 그래 무겁다,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자꾸 받쳤더니 어느 날 무겁다,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리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들어봤대요. 번쩍 들리더래요. 그 뒤로 직원을 잘 통솔을 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주 가까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난제는 내 착각이 불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또 두 분의 질문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것을 제가 이미 질문지를 받아서 제가 읽는 것도 뭐 한 방법이겠지만 전 제가 읽는데 약간 잘 소질이 없어요. 실감나게 읽으신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 어려운 사정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렵다고 내가 증언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라 내가 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금강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난제를 해결할 수 있나 우리 관심을 갖고 그 질문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질문 드리고 싶었지만 예민한 사항이라 서면으로 질문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인력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도중에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과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노동청 고발과 진정을 반복하면서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노동청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청에서 받을 용역대금까지 가압류가 들어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 급여까지 현재는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 법안의 권유로 법사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 순간 법사님께 가면
이 어려운 해결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국장님과 통화를 하고 새벽 3시에 금강경 3독과 저녁 1독, 발원문과 미륵전 여렙을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법회 가는 날 새벽 3시에 일어나 금강경을 독송하고 미륵전 여렙을 정진하던 중 법사님을 생각하는 순간 이마 중간 미간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한참 동안 받았습니다. 근로자들과 시비가 계속되자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는 분이 저희를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분은 직책을 상무로 하고 노동청 일과 법원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무가 너무 강공으로 가는 것 같아 항상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강경 공부를 한 후 그 상무와 전화로 상의하던 중 저도 모르게 우리가 부처님 됩시다 하고 몇 번 부처님 됩시다를 반복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부터는 그 상무의 말투가 노조원들과 말할 때도 그 전과 다르게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저도 금강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통보를 받으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사라지고 매우 편안하며 선지식이신 법사님을 만나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게 해준 노조원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법사님, 아직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움을 소멸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런지요. 선지식이신 법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분계 휘말리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력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노동부 장관도 대통령도 노사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노사 문제를 해결을 못하느냐? 왜 법이 해결을 못하느냐 하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저 예를 들면 내가 사측이고 노 쪽을 향해서 노 쪽을 나쁜 사람이다, 말 안 듣는 사람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법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이미 나쁜 사람이고 말 안 듣는 사람이라고 정해놨는데 법이 그 해결해 준다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흔히 하고 있지만 우리 일체유심조라는 부처님의 진리에 비춰서 본다면 내가 이미 저 사람을 말 안 듣는 그런 고집쟁이라고 인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법도 천하의 모두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다행히 이제 그리고 일이 더 나쁘게 꼬였다라고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 노조원들은 말 안 듣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한은 천하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임금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말 안 듣는다는 그 생각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금강경을 읽고 그게 풀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이가 처음엔 잘 안 되다가 금강경을 읽으니까 그이도 뜻에 맞춰서 잘 됐어요. 이분은 금강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노조원들도 말 안 듣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났고 자기를 도와준다라는 상부라는 사람도 거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자기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이까지도 부드럽게 해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남은 과제는 재판이 아직 걸려있는데 그 재판을 이기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 천수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런 구절을 기억할 겁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게 본래 자성이 없다라는 거죠. 분별을 일으킬 때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순간 또한 죄는 사라지는 것이다. 요 내용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 자루에도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근데 그 써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에 걸려있죠. 저는 금강경 매일 읽으면서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하는 죄란 게 본래 자성이고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루에 100번씩 정성껏 염해 주시기 바라면서 매일 재판에 성신껏 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죄 지었으면 반드시 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금강경 읽어가면서 금강경 읽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죄라는 게 본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강경 읽어가면서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를 하루에 100번씩 성심껏 영언하면 죄가 실제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가 스스로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재판에서 이길 공사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사님. 저는 지난 가을 바른법을 알게 된 이후로 금강경 공부를 통해 지중했던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금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쯤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을 겪었는데요. 이 몇 가지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말 출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겪은 일입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비몽사몽하다가 열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렴풋이 옆 사람과 무릎이 닿아 있는 느낌이 들어 살펴보니 옆 좌석에 앉은 남자분이 다리를 제 쪽으로 붙이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도 저처럼 잠이 들었구나 생각하고 몸을 조금 피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요. 잠결에 다리에 어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이게 무슨 느낌인가? 핸드폰 진동인가? 아니면 공부할 때 나타난 현상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서 다리 위에 얹어두었던 가방을 치워보려고 눈을 떴는데요. 옆 좌석 남자의 손이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황당하고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뭐라고 했더니 남자는 깜짝 놀라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부처님께 얼른 바쳐서인지 놀라거나 떨리지는 않았고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금강경 공부하고 무주상보시 실천한다고 나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열차 안에서의 추행 사건을 잊을 쯤 해서 일어났습니다. 동네 대중목욕탕에 아침 일찍 가서 사우나 끝내고 탈의실에서 머리를 말리던 중 어떤 남자분이 여탈의실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남자가 여탈의실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겪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딱히 놀라지도 않았고 별 느낌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 법회를 끝내고 고속터미널로 가는 전철에서 연세 드신 거사님이 옆에 앉았고 법당에서처럼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몸을 당겨 앉으면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하길래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니 남자분이 빤히 저를 쳐다봅니다. 이런 느낌이 저 혼자만의 느낌인지 아니면 어떤 어포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앉으면 몸이 웅크러집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공부거리라는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그동안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잠재의식은 외로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망하지만 저의 애욕이 이런 일들을 불러왔는지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고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사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라면은 여자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 애욕은 아무리 닦아도 안 닦아서 하도 닦기가 어려워서 세상에 여자라는 여자는 다 없어졌으면 이런 애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여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다음 생에 그 스님이 이제 속인이 돼서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죽고 죽고 그랬대요. 9가지 죽었대요. 아, 웬 나는 이렇게 결혼만 하면 죽을까? 9번 또 장가를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발근이가 보니까 전생에 닦다가 이런 애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애욕을 자꾸 받쳐 써야 되는데 받치질 않고 나를 유혹하는 여자를 원망을 하고 죽어 다 여자라는 것은 사라졌으면 하는 원망이 여자를 죽이게 이렇게 소원성취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분은 대개 이제 부부끼리 만날 때 서로 존경의 뜻으로 만나면 만나는 인연들은 되게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탐심이나 애욕으로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부부싸움도 잦고
그리고 갈등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은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애욕과 애증의 사이로 만났기 때문에 싸우고 친해지고 싸우고 친해지고 헤어질래 헤어질 수도 없고 이런 괴로운 생활을 아마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게 착각이라고 본래 없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사랑에 아마 이분은 좋아하는 사람은 부쩍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무척 싫어했을 건데 그런 깊이 빠지는 사랑과 미움의 농도가 점점 열버지면서 남편과의 사이가 비교적 부드러워졌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도하면은 나빴던 사이도 좋아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완전히 전생에 가져왔던 그런 애욕의 뿌리까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금강경 읽으면서 그 애욕이 많이 사라지고 그 뭐 깃털과 몸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깃털은 사라졌는데 아직 몸통까지 빠져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애욕의 뿌리까지 빠져나오지는 못하는데 뿌리까지 서서히 빠져나올 거예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한 1년만 열심히 하면 그 몸통까지 빠져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빠져나온 과정입니다. 빠져나온 과정에 더 아상이 죽으려고 할 때 더 발버둥치를 칩니다. 그 애욕이 사라지기 전에 나 죽기 싫어 그러면서 발버둥치를 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 기차관에서 그 남자가 그렇게 뭐 이상한 짓을 뭐 성추행입니다. 미투. 아 이제 그걸 하는데 아 이치 하나 하면서 욕을 하지만은 밝은이는 욕하면 안 돼요. 내 음란한 마음이 저런 걸 불러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받쳤어야 되는데 책임을 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때 소리를 질르지 말고 아 내 책임이다. 그리고 조용히 받치고 손을 만지려고 했을 때 발근이라면 손을 싹 들어서 이렇게 저쪽으로 왔다 하면 그이가 무안해서라도 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무안을 줬잖아요. 뭐 있어 이런 치안이다 있어. 그러니까 놀래서 도망갔죠. 그리고 그이는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무슨 여자가 손 한번 대기로 소리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원망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욕을 한 것이 그 다음에 그런 일을 계속 불러오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책임으로 알고 자꾸 받치고 손이 가까이 왔을 때 뛰어서 옆에다 놓쳐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했다라면은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의 몸뚱이 차 음탐심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나 죽기 싫소 이것을 자꾸 연습하고 싶소 하면서 발광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온 현상이라고 알고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즐겁게 바치신다라면은 부부간의 사이도 더 좋아지시고 그런 일이 자꾸 뒤풀이돼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